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1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현대자동차의 경영 SUV, 일명 캐스퍼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노사 상생의 기업 문화 구축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최승현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23년 만에 새로 들어선 완성차 공장,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생산한 현대자동차의 경영 SUV 캐스퍼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위탁 생산 전문 공장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법인 설립 2년 만에 본격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12,000대를 생산하고 내년부터 연간 7만 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사전 내약만 18,900여 대를 기록해 일단 시장 반응은 뜨겁습니다.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거와 교육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을 내세운 사회통합형 노사 상생 모델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소해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 확보는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추가 차종 수주를 위해선 높은 품질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노사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한 논의 구조 정착 역시 중요합니다. 앞으로 빅그린산단에 여러 협력업체가 들어오면 원화청 관계라든지 동반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 1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새로운 노사 관계 정립에 어떤 성적표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KBS 광주 등 전남북 광주 8개 지상파 방송사가 공동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90분 동안 진행되는 TV 토론에서 지역 정책과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KBS 1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명 추가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전국적인 이동량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주요 휴게소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는 등 수도권발 확산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가는 백양사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주차장 한쪽에 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지난달 말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700명 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평균 40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고 검사는 누구든지 상관없고요. 아무나 오셔서 의상이 생기시면은 검사 받으셔도 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광주 전남 주요 휴게소 4곳에 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수도권 등 외지인발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휴게소 주요 시설은 방문자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구가 분리됩니다. 방역 요원도 추가로 배치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휴게소 안에 모든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고 실내 좌석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남의 섬 고향마을을 잇는 백길 승선 인원도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가급적 이번 추석 연휴도 약속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각각 7명씩 모두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그동안은 행정당국이 국산 돼지고기와 수입산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 데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5분이면은 원산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키트가 도입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돼지고기를 가득 진열해 놓은 한 정육점. 단속 공무원과 함께 정육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패 삼겹살의 원산지 표시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입산 돼지고기를 며칠 전부터 국산으로 판매를 해온 곳입니다. 수입산이 아니라며 발뺌을 하던 업주는 농산물 품질 관련 단속반이 계속된 추궁에 결국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소비자가 국내산이라고 물어봤을 때
국내산이라고 대답을 하셨죠. 네. 미국산 대패 삼겹살을. 돼지고기 원산지를 판별하는 데는 지난해 개발된 판별 키트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산 돼지에선 돼지 열병 항체가 검출된다는 특이점을 활용한 장치인데 키트에 두 줄이 표시되면 국산, 한 줄이면 수입산입니다. 2kg의 시료가 필요했던 것에 비해 0.3g만 있으면 원산지 단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또한 40만 원에서 만 원으로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건원은 이 키트를 활용해 올해 광주 전남에서 6건, 전국적으로 77곳을 적발했습니다. 농건원은 앞으로 진단 키트를 활용해 배달 음식점과 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이반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올해 추석 사례상 비용은 평균 29만 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14일 현재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 유통업체를 조사한 결과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약 29만 7천 원이며 전통시장은 약 25만 4,200 원으로 대형 유통업체보다 8만 7천 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통시장의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4.1% 상승했으나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과 할인 행사 등으로 0.3%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내에 확정될 정부의 공항 개발 계획에 광주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통합 시기를 군공항 이전 상황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와 전남 사이의 갈등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로 공을 넘겼던 양시도의 결정이 서남권 거점공항 활성화는커녕 갈등의 해법 찾기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김광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국토교통부에 군공항 이전 문제를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문제와 연계시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3년 전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올해까지로 명기했던 민간공항 통합 시기를 공항개발계획안에 넣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이라는 구체적인 민간공항 통합 시기를 명시한다. 지난달 말 무안군의회가 국토교통부의 계획안에 반발하는 첫 성명서를 낸 것을 시작으로 국회의원과 사회단체들로 반발이 이어지며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하던 해법이 나오지 않아서기도 하지만 그동안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과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통합 두 가지로 나뉘어졌던 사안이 엮이면서 자칫 사태 해결이 더 어렵게 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통합 및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갈등 야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범정부 논의기구에 떠넘겼던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 개념도 위상도 희미해진 서남권 거점공항 건설을 추진할 때 군공항 문제를 연계하지 못하고 이후 대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몇 차례의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고선 사전 승복 약속도 없이 정부에 칼자루를 넘겨준 말로만 한뿌리라는 지역사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국토부는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공항 문제로 인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민간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갈등과 대립은 한뿌리 공동체인 광주와 전남의 상생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정부가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광주시 화정동의 18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불로 29명이 연기를 마시고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노조 탈퇴를 이유로 택배 노조가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택배 노조가 노조를 탈퇴한 택배기사의 배송구역을 일감이 적은 곳으로 변경할 것을 강요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협박으로 인한 권리 행사 방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과 관련해 택배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택배기사의 구역 변경은 해당 대리점의 자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른 결정이라며 노조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2주째 파업 중인 보건의료노조 호남권역 재활병원 부지가 간호사와 재활치료 사이에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점거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광주시립공공병원인 호남권역 재활병원의 파업사태 해결에 광주시가 나서야 한다며 어제부터 시청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등의 노사가 합의하면서 14일 만에 파업이 끝났습니다. 내년에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첫 수시 모집 경쟁률이 24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부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90명을 모집하는 일반 전형에 2,160여 명이, 10명을 모집하는 고른 기회 전형에 240여 명이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오는 11월 19일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을 거쳐 12월 1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고용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광주 지역의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증가한 58.6%, 전남은 1.1%포인트 늘어난 56.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광주가 0.5%포인트 떨어진 2.5%, 전남은 1.3%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는 도소매와 숙박 등을 중심으로 전남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이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숨졌다는 회고록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의 변론 기일에서 5.18 당시 계엄군이었던 이경남 목사는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숨진 부대원이 시위대가 몰던 장갑차가 아닌 계엄군의 장갑차에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목사는 숨진 병사가 무한 궤도형 장갑차 아래에 깔린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당시 시위대는 궤도형이 아닌 바퀴형 장갑차를 몰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10월 19일에 열릴 여순사건 추념식에 대통령 참석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민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재인 대통령 여수순천 11구 사건 제73주년 추념식 참석 요청을 위한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에 통과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안전부에 송부했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는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약 370km 해상에서 서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예상 경로보다는 다소 남쪽으로 이동한 모습인데요. 오늘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 내일 대한해협을 통과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도 내일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오후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된 뒤 내일 오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강하게 내리겠고 많은 곳은 내일까지 120mm가 넘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거문도와 초도에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3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뚝 떨어졌습니다. 담양이 어제보다 6도가량 내려간 16도로 꽤 쌀쌀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5도, 순천 2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6도, 해남과 완도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최고 7m로 매우 높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추석 당일인 화요일에 다시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